이야. 우와, 가마솥 또 뭐 써 있네. 1년 전 찾아왔다가 아쉽게 되돌아간 식당. 아프신가 보다.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경북 상주시 함창읍. 지하차도만 있고 굴다리 없는 굴다리 식당입니다. 옛날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포스 넘치는 외관. 간판만 봐도 이 집 맛있겠구나 여겨졌는데 가마솥을 보니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재료 소진되면 끝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지금 식사 돼요? 네, 와, 얘는 뭐예요? 내장, 또 내장. 아, 막창. 네. 오. 이야. 식사 돼요? 두 명이요. 들어오세요. 이야. 약간은 허름했던 외관과는 달리 안은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단체석과 같은 개별 룸도 세 군데나 있었고요. 모두가 입식 자리. 함께 일하시던 이모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세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메뉴는 소 내장국밥 단일 메뉴. 특도 없었고 수육도 없었습니다. 인원수만 얘기하면 주문 끝. 낮으면 예약 손님으로 꽉 차고 일찍 재료 도진되기 일수라고 합니다. 반찬은 김치와 깍두기. 국밥에 이것 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금세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보글보글 빨간 소 내장 국밥입니다. 아주 얼큰하게 생겼는데요. 마치 육개장 같은 비주얼이었습니다. 근데 모양만 육개장이 아니라 실제 내용물도 그러했는데요. 소 내장 외에 대파와 말린 토란대가 푸짐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내장탕이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국물은 아주 맑아 보였습니다. 깔끔한데 칼칼한 스타일이네. 묵직한 육개장 스타일은 아니었군요. 궁금해서 저도 빨리 한 입. 아, 좋다. 정말 깔끔한 스타일이었는데요. 이곳에선 마늘을 듬뿍 넣어 먹는답니다. 청양 고추도요. 국물이 더욱더 개운해질 것 같습니다.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는데? 맛있다. 해장과 동시에 해장 술 먹기 딱 좋은 비주얼입니다. 확실하게 해장해야지. 밥 말았습니다.
전국에 이 집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와. 깍두기 더 달라고 해야겠다. 시원하다 이거. 나이샤? 올 들어 최고의 해장국집. 오. 땡큐. 잘했어. 최고. 경북 상주 함창읍의 굴다리 식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